성민 씨 오늘 꼭 해명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매번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는 팬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아 그분이구만 그분. 네 전혀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같이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도시락을 보내주고. 어 맞아 맞아. 어, 진짜 네. 선물 있어. 그리고 도시락 보낼 때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선물까지 항상 보내주시는데 진짜 그 업체에서는 우리 매니저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물건만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네, 전혀.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항상 도시락과 함께 보내주시는 선물이 고가의 이제 도시락이요? 어떤 물건? 신발. 신발. 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자체 판매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리미티드 같은 거. 리셀가가 굉장히 비싼. 그 신발을 신고 왔어요? 신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고가의 신발을 이제 신고 왔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비싸고요. 아마 지금은 구입하려면 한 250만 원 정도. 아, 진짜? 신발이? 네. 이걸 명품? 아, 진짜? 네. 이걸 명품? 아, 진짜? 콜라보. 지금 색깔도 맞아 옷하고. 엔드라 건데 콜라보네. 이게 이제 저스트 던이라고 저스트 던이 디자인한 조던인데.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요. 네. 요거 채권자들이 가져가려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이건 선물 받은 거잖아. 아니 이제 이건 선물 받은 거잖아. 다시 또 들어가세요. 모르셨는데 제가 알게 되신 카메라 올려주세요. 카메라 올려주세요. 안 돼요. 카메라 올리세요. 예, 그래. 카메라 올려주세요. 자, 요거 250이랍니다. 그러니까 250.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압류 대상 품목에서 옷과 신발은 제외됩니다.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예, 이런 팬 기분 진짜 좋겠다. 이런 TV 나와서. 그리고 아니, 이거는 혹시 말이죠. 그 신발 고기에 밑창에 네. 혹시 뭐 위치 추적 뭐 이런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채권자가 보낸 거다. 아,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지? 예쁘다. 아니야. 채권자가 되어보니까 계속 오르고 달려고 하는 거야. 단톡방에서 야, 걔한테 그 저기 보냈지? 어, 도시락 줬지?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구하여서 가서 보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민 돈 없다면서 어떻게 저런 신발을 구할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오해도 이제 팬의 있더라고요. 열성 네네. 팬의 선물이다. 네네. 근데 평소에 오빠가 쪼리 신고 다니면서 신발은 또 팩에다가 담아서 다니세요. 방송 들어가면 이제 신으시고. 스튜디오만. 벽은 네. 나가면 다시 벗어요? 네. 이 신발 다시 네. 다시 흙을 밟아본 적이 없군요, 없어요. 이건. 이건 무조건 다시 박스로 들어가요.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은 지압 신발.